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가랑의 정소민입니다. 아, 오늘 신발을 잘못 신었어. 야, 잘 됐다. 야. 아, 신발을 잘못 신었어요. 뒤에 풀풀 빠진다. 오늘 힐 신었는데. 야. 오늘 힐 신었는데. 야. 소민이 와. 뒤에 풀풀 빠지네. 아니, 오늘 크리스마스예요. 왜 칼이 방송국 놈들. 이 방송국 놈들. 이 방송국 놈들. 안녕하세요. 점 찍었어요. 나라오, 나라오. 뭐야, 점 찍었네? 점 찍었다는 건 어떤 뜻인지 알죠? 오늘 복수로 들어왔습니다. 복수혈전. 복수혈전. 그래서 빨간색 입은 거야. 오 마이 갓. 나라가 진짜 저기 열이 받아가지고. 아, 나 눈물 나. 나라가 지금 너무 지금 빡쳐가지고 TV엔 가만 안 둔다고 난리 났어 가지고 지금 화나가지고 지금 소민이가 세 번, 제이씨가 세 번, 내가 두 번, 미주가 두 번, 나라 상엽 0번. 저 나라라고 부르지 마세요. 오늘부터 이름 바꿨습니다. 이름. 뭘로 바꿨어? 슈자요. 어? 슈자? 슈자. 맞추자. 아, 슈자. 슈자. 누나 근데 되게 칼을 갈고 왔나보다. 언니 이름 뭐라고? 나라오. 오. 야, 나라. 그럼 제발 여기서 추자라고 하자. 어, 나 오늘부터 추자라고. 어, 근데 확실히 제시는 쿠션감이 좋은데 나라오는 쿠션감이 좀 없다. 쿠션감. 그런 거니까 나한테 전하지 마. 이해만. 상엽이하고 나한테 전하지 마. 아, 진짜? 상엽이하고 얘 뭐 이렇게 딱딱해. 어, 그치? 야, 너네들. 아, 왜 이래? 딱딱해. 진짜 얘네들. 진짜, 대환장 파티.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 정말. 귀엽다, 오빠. 아, 야, 너는 뭐야, 그 백은 뭐야? 왜냐면 오빠 틴트 야, 너는 뭐야, 그 백은 뭐야? 왜냐면 오빠 틴트 바르거든. 뭐 들어있어? 아, 틴트 없어. 맞아, 틴트 발라. 틴트 없어, 립밤 있고. 립밤. 안 들어가서. 아유, 야, 좀. 아유, 야, 좀. 뭐 했어? 야, 여기 뭐 좀 했어? 있어라, 너. 여 뒤에 구멍 난 거 봐. 구멍 난 거 봐. 얘. 이리 와. 구두를 신었는데 꺼졌어. 많이 갔네. 미주야, 가만히 있어. 좀 잠깐. 근데 이거 저기 제시야, 옷이 입을 때 좀 헷갈리지 않니? 잠깐만. 아니, 어디 끼는 거야? 오늘은 겨드랑이 스타일. 아, 그래? 겨드랑이만 보이는 스타일. 아, 나도 이거 안에 이걸 입지 말걸. 이거를 안 입, 안에 걸 안 입으면 어떡하니? 털 밀었지? 괜찮아? 어? 아, 잠깐만! 지금 겨털 얘기를 왜 하니? 야, 안 돼, 여기 지금. 아, 나 진짜. 선생님 보고 계신 아, 나, 아, 나는 아, 진짜 여기 나오면 애들 만나서 반갑긴 한데 금방 집에 가고 싶어. 지금 겨털 얘기를 왜 하니? 아, 어쨌든 오늘 또 함께 해주실 손님을 한번 모셔볼게요. 어머머! 네. 어, 여기 뭐, 저기 있네, 저기 있어. 누구? 저기 있네, 저기 있어. 누구? 어, 나와주세요! 어, 남자분이시네? 실루엣이 호리호리해. 아이돌인가 보다. 아이돌인가 보다. 뭐 일단. 어머, 석진 오빠네. 누구? 어머, 석진 오빠네. 누구? 아, 석진 오빠. 아, 석진 오빠네. 당신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퀄리티 떨어지게. 스마트 싱 서브고요. 네트워크 나눠주는 스플리터로 쓰고 있고. 됐어요. 정답. 어딘가에 0이 들어가야 되니까 0으로 끝나는 건 1령 아니면 8령인데. 아, 석진 오빠. 아, 석진. 아, 지석진 씨 아니고? 네. 하석진. 아, 뭐야. 아, 뭐야. 석진아, 괜찮니? 안녕하세요. 뭐한 거야? 안녕하세요. 뭐야? 뭐한 거야? 왜 달랐어 지금? 안녕하세요. 아니 뭐야? 석진아 괜찮니? 어, 가정을. 아니 뭐하세요? 아니 왜 이래? 괜찮아. 아니 나 뭐야? 소민아.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너무 좋아. 일로와. 아, 나 오빠 좋아. 석진 오빠. 야, 근데 소민이하고 석진이하고 무슨 인연이 있나? 이렇게 안길 정도로? 드라마 같이 했어. 네, 드라마 같이 했고. 뭐 사랑하는 사이였나 보지? 네, 맞아요. 뭐 스킨십이 자연스럽네. 근데 드라마는 상엽이도... 아니 근데 드라마는 상엽이도 같이 했는데 상엽이는 번쩍만쩍하고. 왜냐면 상엽 오빠랑 키스씬이 거의 없었고 석진이 오빠랑 거의 1회 1키스씬이 있었어. 아, 진짜? 1회 1키스씬. 아, 진짜? 눈 맞춘 사이였구나. 아니 근데 드라마 끝난 지가 언제냐. 아니 근데 출연 저 결정 후에 좀 걱정이 많았다고. 어, 왜요? 왜요? 어, 일단, 왜? 우리 되게 착한데. 예쁘고. 예. 네. 그런데. 근데. 맞. 힘드실 것 같아. 뭐, 그래서 지원군 부르신 거지, 이상해. 아, 상엽이 상엽. 상엽이 와서 훨씬 낫지. 자, 일단 어, 오늘 주제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아, 시즌 2 네 번째 녹화인가? 이제 세 번 다 맞췄어? 두 분이서? 소민아, 너 입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 언니 오늘 우상이야, 우상. 언니 오늘 우상이야, 우상. 오빠가 빨리 진행하세요. 좀. 궁금해 죽겠어. 자, 궁금해. 오늘은 알아두면 쓸데없는, 아, 쓸데있는 신기한 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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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쓸 신점. 대박! 우와, 대박!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이거 역대 최고인데 나 모르겠어? 오마이갓! 아, 대박이다! 우와, 우리 오늘 사진 봐? 우와, 내가 재밌겠다. 진짜 좋아하는 오, 거야. 알겠다. 석진이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저도 잘 안 믿는 편인데. 아, 그래요? 네. 소민이 이런 거 뭐 공부도 실제로 믿어. 하죠? 믿어. 정말 믿어. 저는 좋아해. 재밌어해요. 아, 관심 좀 있어요. 우리 미주는요? 저는 믿어. 완전 믿어요. 오늘 너무 기대돼요. 나의 미래가 어떨까? 아, 공통점이 있네요. 너무 기대돼요.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상이 있어요. 너무 예. 좋아하시는 상들이 있어요. 점집에서 와! 인생 컨설 국내 유일무이 그래프 사주 명리학자? 뭐야 이게 점점해서? 이거 사주. 사주. 오빠 이거는 좀 오늘 설명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프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생 그래프로. 나 이거 안 믿어. 그래? 나 이거 못 믿어. 그러니까 안 믿어도 돼. 이거 꼭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다음이요. 신내림 받은 지 5개월 된 신상 무속인. 와. 명문대 출신이래요. 음악 영재. 이게 신내림 받은 지 5개월 된 신. 와, 원래 갓 받은 무속인이 진짜 짱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신점을 본다는 얘기죠? 나 신점은 안 봐봤어, 한 번도. 분위기 싸고 무섭겠다. 자, 마지막이요. 산 속에 이런 점집. 발 하나로 인생을 꿰뚫어보는 족상점. 나 오늘 패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네. 이게 가짜지. 여기네, 여기. 족상 전문가. 여기네. 여기 느낌으로 봤으면 여기 아니에요? 족상 전문가 있어요, 근데. 다예요. 그래요? 들어본 적 있어요. 잠깐만, 이 사람 거짓말이야. 왜요? 네. 그냥. 이때까 나는 점을 안 믿기 네. 때문에 나한테는 다 거짓말이지. 우리 그 석진이가 보기에는? 저는 1번이 제일 흉내 내기 쉬울 것 같아요. 아, 여기. 그런 접근, 역시 엘리트 접근. 근데 저기 소민 씨, 네. 이게 왜 엘리트 접근이야? 아,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게 아주 예, 접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또 나온다. 미친가?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소민이 모음집이 나오겠어요.
소민이 이빨 쑤시는 거부터. 아, 우리 석진이가 세 명을 선택해 주세요. 아, 저희 편을 응. 고르면 되는 거죠? 이 중에 네. 고르면 돼. 저는 일단 저는 일단 제시 씨를 네? 제 편으로 하고 싶어요. 왜? 왜? 왜요? 완전 저랑 다른 처음 보는 스타일. 성향의 분이라서 그리고 제일 좋아할 거야, 여기 가서. 그만. 그리고 소민이. 안 돼! 야, 소민이 너! 갈까요? 네. 네, 가시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바다 걸어갈 때 시작이다! 찐 오빠 뭐하고 지내? 나? 요새 뭐해? 야, 나 진짜 소민이가 저 끝에서 여기까지 진짜 말 안 걸었는데 근황 물어보는 거 처음이다. 야. 오늘만 기다리고 있었어. 아, 뭐야? 오늘만 기다리고 있었어. 아, 뭐야? 헐, 멘트 헐. 설레게 하네. 둘이 사귀었지, 솔직히. 이렇게 못 보지. 무슨 소리야, 진짜. 전소민 얼굴 봐봐. 전소민 얼굴 빨개졌나, 아닌가? 빨개졌어요. 엄청 빨개. 아이가 내가 보기엔 그래. 사귄 건 아니고 전소민이 석진이를 굉장히 또 좀 호감적인 감정으로다가 진짜 매일매일 촬영장 갈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야, 윗니 좀 드러내고 웃지 마. 현주가 앉은 그 목베개 그 옆으로 얼굴 내밀고. 오빠 입에 찢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 오늘 광대 아프다. 상해도 괜찮아? 나 묘하게 질투하네. 헐, 삼각관계인가? 오늘은 그거 안 해? 석진이 오빠한테? 아, 석진한테 공식 질문해. 오빠, 무인도야. 이 질문을 다 하더라고. 오빠는 누구를 선택할 거야? 미주라고 해줘, 미주. 네, 미주 씨랑은 괜찮아요? 뭐가? 제가 선택을 해도. 저요? 저요? 아, 저는 뭐. 어떻게 사실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실 거예요? 일단, 미주. 작살 만들어가지고 생선 좀 잡으러 낚시 가야 되죠. 좋아요! 어머, 뭐야. 지금 뭐, 몰라. 지금 아직 뭐 선택한 게 아니야. 나도 진석 오빠 좋아. 진석이 오빠 누구야? 석진이야. 석진 오빠. 빨리 하라고요, 오빠. 터널 지나면 대답해 줄래? 아니야, 지금 해야 돼. 자, 이제 터널의 끝이에요. 5, 4, 3, 2, 1, GO! 소민이. 소민이? 엄마! 오늘 소민이 오늘 좋네. 나 진짜 기대 안 했어. 아, 전소민. 얄밉지, 이거? 오빠, 지금 그래? 아, 미준이 오늘도 지금.